이렇게 하고 앉아 갖고 여보 이런 기대가지고 엘리베이션 이런 아저씨들 옛날에 많았죠. 옛날에 많았죠. 아, 그런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가서 장난친다고 아저씨 술 더 하실래요? 이러면요. 아 그만. 자기들 부딪힌 거야. 저 사실 예전에 대학교 때 정말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어요. 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그 오빠도 같은 방향이라서 버스를 막차를 타고 이제 집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버스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막차니까. 너무 막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옆에는 정말 좋아하는 오빠가 앉아있는데 맨 뒤에 앉아서 창문 열고 아 날리면서 그런 기억이 있어. 야 그 뒷차 유리창에 부딪혀서 뒷차 교통 달라요? 갑자기 차차차차 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깨!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세월이 많이 나도 이제 그 결혼한 지 18년 됐으니까. 네. 18년 됐어요 벌써? 네. 집사람이 이해해 줄 걸 생각해서. 예예예. 예, 예. 그때만 해도 옆에 여성들이 많았어요. 팬이라고. 이거 얘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래된 얘기인데. 아, 호랑나비 때 팬들이 없어. 그 이상한 거죠. 호랑나비 때인데.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좀 늦게 들어가서 그 조용히 잤죠. 집사람 깰까봐. 아침에 또 일찍 나가니까 또 이제 술국을 하나 끓여줬는데 집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당신이 요새 피곤해? 왜? 아니, 커피를 또 흘리고 그래. 아, 그래?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니까 커피가 아니라 내가 술 먹고 자니까 옆에 있는 파트너가 여기다 뽀뽀를 해놔가지고 누드를 막 붙인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야, 집사람이 이렇게 날 이해를 해주는구나. 그 아까 당신 마누라 때문에 내 생각이 난 거야. 그렇게 때리는 부인인 반면에 역으로 날 죽인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알겠죠. 커피라고. 야. 다시 피곤한가 봐. 그런 정신 뻗쩍 나지, 덜컹.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야. 야, 멋지다. 어디 가서 술 먹어도 자더라도, 만약에 누가 이거 미쳤더라도 다 닦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나야겠다는 겁니다. 안 닦고 들어가. 나가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팬들이니까. 그럼 인기를 시키라는 어디만 가도 껴안고 날 비비니까. 그 얘기하니까는 저 아는 후배가. 또 있니? 아니, 후배가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후배가 중국에 갔어요, 출장을.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먹고 뭐 아니지만 뭐 뽀뽀하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근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애가 술이 너무 지 일어나니까 여기가 목 있는 데가 빨갛더래요. 오. 아니 내일 당장 집을 가야 되는데 한국을 가야 되는데 그래 얘가 도저히 어떻게 해요? 집에 뭐 가지도 못하고 생각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가갖고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간 데가 어디냐? 한의원을 갔어. 그렇구나. 한의원을 갖고 여기다 오버로 부상을 닦는 거야. 자, 카메라 좀 올리겠습니다. 김홍씨! 김홍씨! 자, 발표해주세요. 네. 아, 닭살 부부로 소문난 A씨가 배우자의 지나친 옷차림 간섭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요. 살짝만 가슴이 보여도 다 보인다 잊지 말아라며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배우자 때문에 차라리 싱글일 때가 더 좋았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밤중 뉴스 이광기였습니다. 일단 이거 굉장히 쉽네요. 쉽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슴골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좀 봐온 와중에서는 우리 노사연 씨가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 나갈 때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나 봐요. 다른 남자 때는 다 그렇게 다른 남자들이 흘끈거릴까 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람인데. 아니 근데 남자들은 진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예. 예전에 정말 그 부모님 돌아가신 얘기하면서 돈 꿔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던 그 선배가 제 앞에서
진짜 어떤 여자가 완전히 핫팬츠에 탑을 입고 가는데 어. 눈물 흘리면서 그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야,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게 이율 배반적인 건데. 누가 배반? 다른 여자들이 내 아내 이외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입은 건 보고는 실금일금 본다고. 진짜. 착한 여자들이라고 하죠. 보면서. 예. 내 아내가 조금 노출한 거에 맞아.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죠. 네. 그게 남자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여기에서 그런 네. 뭐 조건에 이렇게 부합되는 분이 어쨌든 노사연 씨. 근데 이무성 씨가 그러세요? 오, 의외네요. 예, 네, 조금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는 푸른 말같이 막 뛰고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결혼한 후에는 정말 옷 입는 것도 신경 쓰이게 되고 네. 뭐를 주냐면 면박을 줘요. 네. 너가 이렇게 입어가지고 이 보기가 좋은 걸로 보이냐, 네가 볼 때는. 저는 솔직히 옷들이 다 요만 손바닥만하게 나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다른 데는 큰 걸 입어도 다 작은 걸 다 이렇게 왠지 헐렁한 입어도 피트되는 글씨가 이렇게 커져. 뭐야, 왜 나왔어? 얼굴이 이렇게 돼요. 커져. 왜 이렇게 커져? 왜 네, 내 뜻이 아니라고. 유행이 그런데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항상 지적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집에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나갔다가도 집에 들어올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혹시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요. 옷모양새를 다시 가. 가슴 쪽을 더 올리고 이러고 들어가요. 왜냐면 지적을 당하려고. 옛날엔 제가 솔직히 저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이 너무 저를 몰라줬거든요. 그 한이 있어요. 지금 지현 씨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노세현 씨 맨 처음에 대학가요제에 나왔을 때 네. 돌고 돌아가는 길을 부를 때만 해도 청바지 입고 생머리 이렇게 길고 맞아 맞아. 아주 뭐 스타일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샤워만 하면 그 집에 큰 거울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 바디로션을 바르면서 네. 이렇게 바르면서 혼자서 그렇죠. 그러죠. 아유 반갑다. 우리 이것도 몰라보고 어디서 뭐하나 이 미친놈들아. 아니 소녀 시절에 그랬어. 어디서 뭐하나 이 미친놈.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들 세상에 이렇게 사람도 몰라보고 더 했잖아요. 나타나면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제 나타나냐고. 그래서 신랑이 네. 그 아기를 안다 보면 옷이 막 흐트러지잖아요. 이만큼 막, 그렇지, 막 그렇지, 돌아가고 그렇지.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하면요. 야, 이거 깃깃깃.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얼른 자기가 이렇게 당겨주고 보인다고. 아니, 근데 남편분들이 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부인이니까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이제 작가실에 딱 있는데요. 저희 네. 개그 콘서트 작가실이요. 예. 회의실. 있는데. 누가 챙겨요? 누가 제가 이렇게 치마를 입고 왔는데 이렇게 약간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속옷이 보여. 그런 경우 많죠. 네, 여기 이렇게 떠서.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로. 막 화를. 그건 저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만 화를 내면서 더럽다고. 여봐요.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결혼한 다음에. 네. 뭐 결혼이 행복한 구석이라고는 하지만 뭐 365일 매일매일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만큼은 좀 싱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아내가 어디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 2박 3일 뭐 어디 무슨 여행 간다. 그러면은 뭐 나 어릴 때는 20대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게 허락이 안 되고 이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래 갔다 와 편하게 갔다 와 걱정 말고 그때는 어딜 가냐 여자끼리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이 좀 되니까 그렇죠. 이제 왜 이 여자가 2박 3일 안 놀러 가? 그러더니 여자는 와이프가 떠났다. 그러면 남자들이 뭐가 편해요? 그러니까 괜히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뭐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 불쌍해. 부부싸움 딱 하잖아요. 나가. 에휴, 내 구성 나가야지. 나가서